경기도가 청사에 검사소를 설치해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증상자 등 혹시 모를 숨은 감염의 위험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 검사에 나선 건데요. 일주일에 걸쳐 검사를 받았고 두 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좀더 주세요.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의 코로나19 검사소가 꾸려졌습니다. 고개 드시고 입 크게 벌리세요. 아, 소리 내세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남부청과 북부청, 산하기관, 구천 900여 명의 직원이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저희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같이 민원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심되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게 봐주실 것 같아요. 일주일간을 집중 선제 검사 기간으로 두고 각과 기관마다 업무 성격에 따라 검사 기간과 시간을 분산해 진행했습니다. 대민 접촉이 잦은 직원부터 우선 검사자로 분류했고,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도민들에게 감염 확산 방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과 도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선제 검사에선 두 명의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선제 검사는 경기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도 실시했는데 여기선 16명의 감염자가 발견됐습니다. 선제 검사가 숨은 감염자를 찾아 추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